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이 모사사우루스를 접어볼 거예요. 이번에 한번 접어볼게요. 먼저 이렇게 접었다 네모를 접었다가 그 다음 반대쪽도 이렇게 똑같이 접어주세요. 이 다음에 펴서 이렇게 뒤집어서 이걸 접었다가 펴서 반대쪽도 이렇게 대각선이 되게 접어주세요. 이 다음에 펴서 뒤집어서 이렇게 건들 콕 눌러서 삼각 주머니를 만들어 주세요.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받쳐서 접어요. 반대쪽도 똑같이 접었다가 펴주세요. 다음에 이거를 이쪽에 올려 이렇게 접습니다. 그 다음에 뒤집어서 반대쪽도 이렇게 선에 맞게 접었다 펴주세요. 이렇게 선에 맞춰가지고 한 장을 이렇게 끝까지 올려 접어 주세요. 이렇게 이렇게 접으면 다음 이렇게 안 좋게 접는 게 이렇게 이거 이렇게 올린 다음 양쪽에 이쪽에 맞게 접으세요. 다음에 이 끝에가 이제 꼭지점에 맞게 접은 다음 계단 접기를 해주세요. 그다음에 다음을 접은 다음에 돌려주세요. 먼저 이쪽을 조금 이렇게 벌려준 다음 이렇게 벌려준 다음에 건들 조금 이렇게 이렇게 된 다음 펴서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좀 뚱뚱하죠? 이쪽을 좀 이렇게 접은 다음 꼬리도 이렇게 접으면서 눌러 이렇게 접은 다음 반대쪽도 이렇게 접습니다. 반대쪽도 이렇게 접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번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꼭 이렇게 좀 이렇게 휘어주면 완성.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시간으로 올게요. 안녕히 계세요.